네. 계속해서 저도 잔상이 좀 남네요. 유청인의 PK 장면의 아쉬움은. 네. 핑크 소시지라고, 네, 김상진 골키퍼의 유니폼 색깔을 보고 별명을 또 지어주셨네요. 한 번에 오, 지금 들어갔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와. 강릉 시민 축구단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대 0. 자, 지금은 김철호 골키퍼가 처리를 하지 않았었나요? 네. 이 공이 네.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야, 이 장면을 김철호 골키퍼가 득점하는 장면을 보게 되네요. 네. 저희가 미처 예측을 하지도 못했고 예기치 못한 득점이 나오면서 네. 정말 말을 잃었는데 어쨌든 김철호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이 골키퍼가 득점하는 것조차 사실은 보기 힘든 광경이고, 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라면은 3년 전에 강릉 팬들이라면은 기억을 하실 이름이 있거든요. 네. 박청혁 골키퍼. 지금 양주시민 강릉이기 때문에 사실 평택과 함께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유일한 두 팀이잖아요. 네. 유일한 두 팀인데 그런 불명예를 좀 씻고 싶으실 거예요. 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패스 괜찮아요? 들려줬고 돌아서면서 들어갑니다. 동점골 청주FC 스코어 1대 1. 아, 결국에는 한승욱의 왼발이 또한번 팀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FC도 이대로 패배를 기록하지 않겠다 의지를 보여줍니다. 네, 이 한승욱의 결국에는 높이 싸움에서의 경쟁보다는 조금은 더이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포켓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공간에 한승욱 선수는 볼을 잡고 돌아서면 저렇게 왼발, 강력한 왼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한승욱 선수가 지금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승욱 선수를 대신해서 네. 이동원 선수가 투입이 되는데 아, 골 넣고 쿨하게 나가네요. 네. 본인도 정말 홀가분하게 경기장을 떠나고 있는 한승욱입니다. 네. 한승욱이 동점골을 기록하고 교체 아웃됐고요. 그리고 이동원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네, 한승욱의 슈팅 타이밍이 정말 빨랐어요. 네. 돌아서자마자 터치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민혁의 네. 좋은 수비. 이민영 선수가 사실은 이번 시즌 굉장히 또 좋은 수비력으로 이 청주의 수비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동원이 떨어뜨려줬습니다. 넘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청주에 파울이 선언이 된 건데, 아, 이게 PK가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네. 아마도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김상우 선수가 볼에 더 빠르게 접근을 해줬기 때문에, 네. 강릉의 선수가 헤더를 하는 과정에서 김상우 선수를 파울로 막아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은 김재홍 주심이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 강릉 시민축구단 선수들은 항의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굉장히 청주의 PK가 선언이 됐습니다. 키커는 이풍범입니다. 이번 시즌 세 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PK로 득점을 기록을 해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역전골 기회 이풍범. 자, 이풍범 갑니다. 이풍범 슛 들어갑니다. 네. 역전에 성공하는 청주FC 스코어 2대 1. 네, 이풍범 선수가 역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킥 감각이 또 굉장히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또 침착하게 PK를 마무리를 시켰고요. 네. 네, 유청인 선수는 PK를 비록 놓치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풍범은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청주의 역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풍범 본인의 이번 시즌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포지션상으로는 이번 시즌 공격수가 아닌 선수가 네 골을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현재까지는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풍범 선수고 사실 이풍범 선수가 또 본인이 프로에 대한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강하게 인터뷰로 드러낸 경험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현재까지 이풍범